학생회 서기 한휘성이에요. 악필이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여왕님의 모습이 찍힌 이 영상을 세계 각국의 유력자들에게 전달하면 여왕님의 계획이 완성될 거야. 그럼 아름다우신 여왕님이 나를 잔뜩 칭찬해 주실 거야. 휘성아, 정신 차려! 세린이 누나, 너무 늦었어요. 여왕님의 계획은 이제 곧 실현될 거예요. 이 컴퓨터의 엔터키만 누르면 모든 게 끝나겠죠. 누나나 유리 선배가 아무리 빨라도 내가 엔터키를 누르는 것보다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자, 그럼 엔터키를 누를 거예요. 그래서 여왕님한테 잔뜩 귀여움 받을 거예요. 휘성아! 뭐가 여왕님이라는 거야! 당장 그만둬! 예, 안 그만둘 거예요. 전 여왕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거예요. 뭐, 선배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좀 생각은 해보겠지만요. 뭐라고? 못 들으셨어요? 선배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 들어주신다고 하면 곧바로 엔터키를 누르겠어요. 아, 그러지 마! 소원 들어줄게. 들어줄 테니까 그만둬! 그래서 그 소원이라는 게 뭔데? 서유리 선배님, 저랑 휴일에 데이트해주세요. 전 놀이공원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선배님은 어디가 좋으세요? 야!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데이트 신청이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 진지해요, 선배님!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선배님처럼 예쁜 분이랑 데이트를 해보겠어요? 선배님과의 데이트... 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선배, 쟤 정말 티어메트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다른 분들이 조종당했을 때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게. 다른 사람들이 티어메트에게 지배를 당했을 때와는 느낌이 좀 달라. 티어메트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을 하지 않고 우리와 교섭을 시도하다니. 저 아이는 대체... 데이트... 신나는 데이트... 어쨌든 저 아이가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야. 휘성이를 공격해! 그러면 휘성이도 잠에서 깰 거야. 어쩔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한 대만 맞아줘, 휘성아! 여긴 어디지? 휘성이가 정신을 차린 것 같다.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아, 같이 수다라도 떨래요?